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리만 꽉꽉 차지하는 집안 애물단지들. 이게 모두 돈이 될 수 있다고요. 200만 원 이상을 번 것 같아요. 집안 정리도 되고 쏠쏠하게 돈도 벌고 여기에 알뜰한 살림까지 도와주는 중고거래.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최근 국내 중고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중고거래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 안 쓰는 물건 파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도 있어서 되게 좀 쏠쏠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용돈벌이 살만 하고 있어요. 요즘 중고거래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주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의 고수, 고우리 주부.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데요. 거실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바쁜 주부. 그럼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돈 버는 중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답례품으로 모아둔 이런 컵들. 이 컵들도 하나 500원씩 팔면 잘 팔리거든요. 컵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방용품과 생활용품,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등의 아이 학용품까지 집안 곳곳에서 가져온 물건들. 이걸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판매하는데 꽤 쏠쏠한 재미가 있답니다. 판매 상품 보니까 181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매번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여태까지 판매한 걸로 한 200만 원 이상을 번 것 같아요. 중고거래하는 방법 간단한데요. 판매한 물건 사진을 찍은 후 중고거래 앱에 등록만 하면 완료.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팔다 보니 월 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정리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그러네요. 저한테는 필요 없고 사실은 집만 됐던 것들인데 집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또 판매를 하고 저는 용돈도 벌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년째 중고거래를 애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부, 아이와 함께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아기 이유식을 사러 온 건데요. 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했습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기 잘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살 거 샀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나 했는데요. 주부가 향한 곳은 또 다른 중고거래 약속 장소. 이거 팩이랑 네. 완전 새 거네요.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앱이 동네 이웃끼리만 직거래하는 시스템인데 집 앞 슈퍼 가듯 물건을 살 수 있어 편안합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 구매한 물건들. 새 제품 사면은 1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오늘 5만 원에 알뜰하게 사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중고거래 덕분에 알뜰하게 소비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주부. 아니나 다를까 집에 있는 물건들도 중고거래로 장만한 것이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아기 물건들이 몇 개월 사용하지 못하는데 비싼 값 주고 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중고 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비싸디 비싼 육아용품 걱정을 이젠 말끔히 해결했다는 주부. 하지만 아이가 쓰는 물건인 만큼 항상 꼼꼼한 확인도 필수라네요.